노희 씨. 네? 누가 노희 씨를 그렇게 예쁘게 낳았어요? 우리 엄마가 안녕하세요, 노희입니다. 요즘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다는 핫한 제품이죠. LG 그램스타일 뉴진스 리미티드 에디션을 저희가 직접 공수해봤습니다. 정말로 손에 넣기 아주 어려운 제품인 만큼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에서 뉴진스 노트북부터 에디션 굿즈까지 모두 리뷰해볼 예정이니까요.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시청해주세요. 우선 이번에 나온 뉴진스 리미티드 에디션은 LG전자의 의미가 있는 제품인데요. 왜냐하면 LG 그램 출시 1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LG 그램의 새로운 라인업인 그램 스타일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손으로 들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언박싱 하자마자 가장 처음 내뱉었던 말이 아, 저 너무 예쁘다라는 말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디자인에 신경을 팍팍 쓴 느낌이 났는데 아무래도 스타일을 내세운 제품이다 보니까 요즘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는 뉴진스랑 콜라보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세부적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뉴진스 리미티드 에디션은 빅버니와 미니버니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상판에 토끼 그림이 딱 모두 덮는 듯한 느낌으로 나와 있는 버전이 빅버니 버전이고요. 토끼 얼굴만 조그만하게 심플하게 박혀있는 버전이 미니버니 버전입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컬러들이 같이 적용이 돼 있었으면 좀 특별하다는 생각이 덜했을 수도 있어요. 뉴진스 리미티드 에디션은 일단은 배경 자체가 유광글래스로 돼 있고요. 이렇게 버니 라인을 따라서 유광 코팅 처리가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내 조명이나 자연광을 딱 받았을 때 이 유광 라인을 따라서 반사가 되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스크래치 같은 게 쉽게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제품을 받아보고 나서 좀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게 생각보다 스크래치가 정말 안 나요. 얼룩이나 지문 같은 게 묻어도 그냥 마른 헝겊이나 휴지 같은 거로 쓱 닦았더니 완전 새 것처럼 바뀌더라고요. 심지어 색상도 정말로 흔하지 않은 오로라 화이트 컬러 색상에 코닝 고릴라 글라스 소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오로라랑 글라스의 만남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빛의 각도나 사용자의 시선 각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색깔이 다르게 바뀝니다. 지금 제가 보는 각도에서는 약간 푸른빛과 초록빛이 같이 보이고 있거든요. 시중에서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색깔들이 아쉽게 질린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확실히 매력적인 장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외관에 이렇게 힘을 주다 보니까 그럼 내부는 일반 그램이랑 다를 게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떨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노트북을 딱 펼치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게 이 키패드 하단 부분이거든요. 이 하단에도 겉면에서 사용된 코닝 고릴라 글라스 소재랑 오로라 화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우측 하단에 자그마한 버니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사용자만 볼 수 있는 비밀스러운 버니 친구를 이렇게 세심하게 박아놓은 게 이 제품의 특별한 점을 조금 더 높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제품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뭔가 이상한 점 못 느끼셨어요? 얘가 터치패드가 없어요. 그램 스타일에는 히든 터치패드가 적용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터치를 하는 순간 LED 불빛이 들어오면서 터치패드 기능을 합니다. 자, 이제 노트북을 한번 작동시켜볼게요. 뉴진스랑 콜라보한 제품답게 블랙과 핑크를 배경으로 한 버니 월페이퍼를 기본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뉴진스 하면 레트로 감성이잖아요. 그래서 내 PC, 네트워크, 휴지통, 파일 이 네 가지 아이콘에는 레트로 감성을 살린 전용 아이콘 디자인이 적용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을 살 때 가장 꼼꼼하게 신경 쓰는 부분이 사양이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화면 비율은 문서 작업에 최적화된 16:10 비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슬림 노트북이기 때문에 고사양이 아니라는 점은 아쉽지만 14인치를 기준으로 0.2ms 응답 속도와 최대 90Hz의 조사율을 지원하고 있어요. 빠르게 전환되는 영상도 매끄럽고 선명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텔 13세대 i5 CPU, 256GB NVMe SSD에 확장 슬롯이 하나가 추가되어 있고요. 72W의 대용량 배터리와 16GB 램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니터를 오래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은 걱정되는 게 시력 저하는 안구 건조증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램 스타일 같은 경우는 블루라이트 수치를 6.5% 이하로 낮춘 제품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력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램 시리즈 최초로 적용된 스펙인데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블랙 표현이나 명암 표현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자, 여기까지 그램 스타일 뉴진스 리미티드 에디션을 리뷰해봤는데요. 사실 저는 제품도 정말 정말 기대했지만 제품을 구입하면 받을 수 있는 에디션 굿즈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아쉽게도 함께 받아볼 수는 없었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디션 굿즈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저는 지금 뉴진스 에디션 굿즈를 보러 이곳 성수 팝업스토어에 나와 있는데요. 매장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더니 이번에 LG랑 뉴진스가 콜라보를 해서 냈던 제품만이 아니라 LG 그램이 역대 출시됐던 디자인들을 모두 볼 수 있도록 한쪽 벽면에 타임라인이 마련이 돼 있더라고요. 2014년에 처음으로 출시됐던 제품이랑 최근에 출시됐던 제품을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확실히 화면은 더 커졌는데 저장 공간 슬롯이나 배터리 사용 시간도 훨씬 더 좋아졌고요.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제품이 올해 하반기에 출시되는 그램 신제품이거든요. 근데 여기 옆면을 보면 두께를 한번 보세요. 미쳤어요. 이게 노트북 만들라 그랬더니 노트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휴대성이 좋은 노트북을 사야지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제품에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말 뉴진스 에디션 굿즈를 한번 볼 텐데요. 노트북 파우치, 케이블 스트랩, DIY 편지지, 스티커, 포스터, 그리고 마우스와 마우스 패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굿즈들이 이 뉴진스 리미티드 에디션을 구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제품이랑 똑같이 오로라 화이트랑 글라스 처리가 되어 있었으면은 아 같이 사용했을 때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굿즈 제품들은 블랙 앤 화이트로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심지어 뉴진스 멤버들 수에 맞춰서 다섯 마리의 토끼들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소재 같은 경우는 패브릭 소재로 나와 있는데 그램 14인치가 널널하게 들어가는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우스랑 마우스 패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손바닥 하나를 딱 가릴 정도로 귀엽게 잘 나온 그램 마우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램 마우스 위에 이렇게 토끼 얼굴이 딱 그려져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뉴진스 리미티드 에디션 더 구입할 수는 없나 라고 좀 아쉬워하면서 기대도 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0대 한정 수량으로 판매가 진행된 거기 때문에 더는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판매 시작 6분 만에 매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했다는 건데 자, 이 경쟁률을 뚫고 선착순 구매와 추첨 구매 성공하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품과 굿즈를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영롱 그 자체였던 LG 그램 스타일 뉴진스 리미티드 에디션과 함께 에디션 굿즈를 한번 리뷰해봤는데요. 이번 제품뿐만 아니라 LG에서 최근에 출시되는 신제품들이 디자인상을 휩쓸 정도로 굉장히 트렌디하더라고요. 그만큼 LG가 진행할 센스 있는 콜라보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This is 서울도 계속해서 재밌고 새로운 리뷰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 많이 시청해주세요. 그럼 안녕!